오늘은 우동 체험 클래스를 집에서 할 때 팁과 노하우입니다. 우동 장인이 돼보는 거죠. 우동 체험 클래스의 여정은 밀가루와 물, 소금의 세 가지 기본 재료를 완벽하게 조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쫄깃한 면발은 한눈에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진정한 우동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면요리 장인, 경력자들의 귀중한 팁과 비법을 통해 핵심 요소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맛있는 면요리를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보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1. 완벽한 우동 면발을 위한 소금 농도와 물 비율 조절 방법. 소금 농도와 물의 비율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체험 클래스를 넘어 우동 만들기 실력이 한 단계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외에도 물의 경도, 밀가루, 종류에 따른 숙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만의 선호하는 면발을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스타일의 면발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 농도는 탄탄한 면발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과정은 복잡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숙성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 소금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면발의 맛과 질감은 소금과 물의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kg의 밀가루에 10% 염수를 460g에서 약 480g 정도 넣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타 우동의 경우 밀가루 1kg에 가수율 50%인 500g의 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13%, 겨울에는 10%의 소금을 넣어 염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소금과 물의 비율을 정교하게 조절하면 본인만의 완벽한 우동 면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 숙성 시간 단축을 위한 우동 장인의 비법과 팁. 수타 우동 맛집의 경우 아침에 면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숙성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없는데요. 이때는 소금 농도를 낮추어 완성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7%에서 8%로 낮추는 것이 팁이며 겨울에는 최소 1시간, 여름에는 30분에서 1시간 숙성시키면 상당히 부드러운 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밤에 반죽을 준비하고 아침에 늘려서 우동을 만드는 경우에는 소금 농도를 높이거나 저온 숙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은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농도의 차이가 두 배까지 날 수 있습니다. 토사만 육상오배라는 말은 여름에는 소금 한 컵에 물 3컵, 겨울에는 소금 한 컵에 물 6컵이라는 사누키 지방의 전통적인 지침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소금 한 컵을 물 5컵으로 희석하여 중간 농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소금 농도가 낮은 물로 반죽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반죽이 처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여름에는 14%에서 17%, 겨울에는 7%에서 11% 정도의 농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면요리 장인도 반죽이 처지는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가벼운 계량 실수는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염수가 들어가야 할 때 5%만 들어갔다면 물이 5% 더 많아져 부드러운 반죽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반죽은 여러 번 접고 밟은 후 다시 접는 과정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단단한 감촉이 느껴지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팁이며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반죽이 부드럽다면 서로 붙지 않도록 덧가루를 충분히 뿌려야 합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단단한 반죽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따뜻한 곳에서 숙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펴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다면 밟은 후 다시 한번 숙성시키면 아주 쉽게 펼 수 있습니다. 국수집에서 가장 큰 솥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면 삶는 솥일 것입니다. 맛있는 면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솥이 필수적인데 처진 면이나 단단한 면발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기술도 바로 이 솥에서의 펼쳐집니다. 35 굵기의 면발은 10분에서 13분 정도 삶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스톱워치를 켜놓는 기계적인 삶기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날 제면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요령으로 면 하나를 건져서 찬물에 식혀보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만약 면발이 단단하다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삶아 적절한 식감이 나올 때까지 솥에 놔두는 것이 가장 맛있게 삶는 방법입니다.
맛으로만 따지면 짭짤한 면발이 환영받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수량이 50%일 때 소금이 1013%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꽤 짜게 먹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동 만들기의 마지막 과정인 삶기에서 염분은 8090%의 물로 흘러나오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염분이 흘러나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데 면을 더욱 빨리 익히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여 더욱 맛있는 식감으로 완성됩니다. 만약 집에서 우동 만들기 체험을 하실 때는 소금을 줄여 넣어도 좋습니다. 37% 사이라도 상관없으며 자주 체험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면을 찾아가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동 만들기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소금, 물, 밀가루의 조절로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성 시간과 소금 농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큰 경험이 됩니다. 우동을 만드는 즐거움과 함께 자신만의 비법을 찾아가는 체험이 여러분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동 장인의 길을 걸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 있으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